불륜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주로 어떤 거예요? 저기서?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네네. 괜찮아요? 남편을 죽여달라고 오는 분도 있어요.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잃어놓은 재산도 갖고 싶고 자식한테도 뭔가를 자기가 떳떳하고 싶고 자기는 뒤로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본처를 죽여달라고 오는 여자도 있어. 진짜 그래서 제가 싸운 적도 많고 네. 너 아니면 전볼 데 없냐고 그러고 간 사람도 많지만은 네. 참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륜 피는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결혼 3년 차였어요. 네. 근데 남자가 바람이 났더라고요. 여자는 돌싱이고 네. 남자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 네. 와가지고 우리들 이어주세요. 그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자면 정당방위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거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뭐 특징 느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자궁살이 분명히 있고요. 자궁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남자들이 많이 붙어. 바람기 사주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은 남자들한테는 많아요. 동물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네. 대부분적으로 남자들한테 많은데 또 현실을 즉각하고 네. 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네. 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주에는 밖에 사람이 없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도 풀어야 하겠지만 그게 없이는 이 사람 명이 짧아진다든가 그럴 때는 가정에 더 충실해라 라고 퍼센트를 나눠주겠죠. 아, 퍼센트를 나눠준다. 자궁살이라든지 이런 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바람을 피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 필요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얼굴 예쁘고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없어요. 그치만 반대로 아니 무슨 저 얼굴에 바람을 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럼 외관상에서 따로 나타나는 바람기 많은 사람의 특징 그런 건 따로 없겠네요? 저는 볼 수 있는데 저는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저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한 사람 더 있네? 이게 딱 보여요. 아 들어오면은? 네. 아. 사람을 이렇게 길 가다가도 딱 보면은 저 바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바람을 피고 있는 이 상대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다시 하고 싶어. 그럼 실제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혼하고 이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현재 진행형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더 좋아져서 이 사람한테로 간다고? 말이 돼? 안 돼. 절대로 행복할 수. 그래서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양반 내 평생 운 봐주고 평생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봐주려니까 진짜. 절대 없어요.